네, 특별대담 진행을 맡을 장제국 동서대 총장, 그리고 전호환 동명대 총장,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인재를 키워야 하는 대학으로서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인재, 21세기 미래의 대학, 이 내용을 좀더 확장해서 특별 대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장제국 총장님께 마이크를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는 장제국입니다. 세상에서 이 변하는 속도는 오늘이 가장 느리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더 크고 더 빠른 변화가 다가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지식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대학은 그만큼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염재호 총장께서 미래 인재, 21세기 미래 대학이란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해주셨는데요. 좀더 깊이 있는 대담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조금 전 기조 연설을 해주신 염재호 전 고려대학교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의 위기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연설에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미래 학자들이 아주 오싹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역사적 유물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입니다. 대학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대학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지 걱정이 굉장히 앞서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지역 대학은 그 위기감이 더할것 같은데 우리 전호환 총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지역 대학을 맡고 계시면서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참 강의 잘 들으셨죠? 우리 제가 존경하는 염재호 총장님 너무 네 가지 이론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 대학이 박물관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제 외국에는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이게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학이 사라지는데 우리는 물리적으로 작년 출생자가 26만 500명 태어났습니다. 지금 원래 아까 우리 조재진 위원장께서 밀양을 사례로 들었는데 입학 정원이 53만 명입니다. 이 작년에 태어난 26만 명이 18년 후에 대학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내년에 들어올 53만 명, 그때 한번 보시라고. 지금 한 40만 명이 안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26만 명이 전부 다 들어오더라도 세상에 출생자가 다 들어오는, 대학에 다 들어오는 그 사회가 대학, 사회 기능이 안 되겠죠. OECD, 우리 선진국가에는 한40% 들어옵니다. 출생자에. 옛날에는 아까 우리 뭐 20%, 10% 우리가 대학에 들어갈 시대에 살았는데 40% 들어온다고 한다면 26 곱하기 49, 그럼 10만이 안 되거든요. 0.4를 곱하면. 그럼 대학 10개 중에 8개 반이 지금 없어지는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학 교육이 질적이 충족을 못 해서 아니면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대학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출산의 그늪 때문에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역대학에 있으면서 정말 좋은 대학 하나가 도시를 먹여 살리잖아요. 그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가까운 일본도 동경대학이 노벨상을 최고 많이 받은 대학이 아니죠. 교토대학이 최고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어느 나라의 우수대학 거의 한 상위 20개 중에 18개가 상위 20개 탑 대학 중에 18개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이 남으니 그랬고요. 밀양도 부산대학하고 우리 조혜진 의원님의 지역구인데 합쳤습니다. 합치는 바람에 거기 있는 학생들이 전부 부산대학교 캠퍼스에 와서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대학이 없어지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의료기관이 무너지고, 뭐 한전이 가고, 이런 선순환되면 이게 위기가 아니고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박연주 아마 미래에서 그분이 고려대 동문이죠. 제가 칼럼을 썼는데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고려대학을 지역에 옮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전 고대 총장 고려대 총장 지냈잖아요. 고려대학 뭐 이래 저
포항으로 아니면 다른 시골로 밀양으로 옮기겠습니까? 그 답을 해주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역에 있는 대학도 힘든데 고려대학까지 부산에 오면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오면 또 이제 사립대학이 또 경쟁을 해야 되는 힘들다는데. 네, 그 대학 위기의 주된 원인을 이제 그 학령인구 감소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 주셨는데 그건 뭐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외의 요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임재호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4차 산업 시대가 오는데 과연 지금의 우리 가르치는 방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문제부터 해서 또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 모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태제대학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체해 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 대해서 우리 임재호 총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예, 저는 좀 약간 꿈을 꾸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엉뚱한 얘기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잘 아시지만은 프리미어리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연봉을 제일 잘 받는 친구들은 거의 뭐 몇백억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2불 리그나 3불 리그 정도에 있는 애들은 100만 원도 못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쏠림 현상이거든요. 사실 지역에 있는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스카이 대학하고 같은 전공은 70% 정도를 없애야 됩니다. 심각한 좀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다고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서대학이 굉장히 작은 대학이지만 뜨고 있는데 거기는 활주로까지 있고 제트기도 가지고 있고 등록금 두 배 이상 비싸게 받지만은 항공대학보다도 더 많은 파일럿 배출하고 승무 여승무원들 배출하거든요. 특화를 해야 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총장하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과를 만들고 싶었던 게 해양학과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삼면이 바다로 있고 이제는 모든 먹는 자원은 해양에서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가축업을 하는 것도 원래 떠돌아다닌 걸 이제 잡아갖고 먹다가 얘네들 가둬놓고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유발 하라리 책에도 나왔지만은 닭을 수억 마리를 키우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몇 종류만 남겨서 했는데 바다도 지금은 낚시를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바다 목장을 해서 키워야 되는 건데 거기에 엄청난 자원 보고가 있는데 이걸 하고 싶었거든요. 다 반대가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부산 같은데 그 특화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우리 장재국 총장님처럼 이제 일본 전공하신 분이십니다만은 일본이나 이쪽의 지역 동북아에 대한 어떤 전문성 전공을 특화하는 그런 대학에 나온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UC 어바인이라고 UC 캠퍼스 중에서 늦게 만들어진 대학인데 이 대학에서 저한테 저랑 가깝게 이제 총장이랑 가깝고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가 거기는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농구 선수 스카우트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머들을 스카우트합니다. 게이머들을 스카우트해서 미국에서 1위 그 e스포츠 학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원까지 있고요. 게임을 어떻게 만드는가. 게임을 그래서 저도 그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페이커라고 하는 SK의 프로게이머가 이대호 야구선수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LA에는 게임 한번 새로 지압이 붙으면은 이 스타디움에 7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모여서 그 게임을 관전하고 있거든요. 그 카네기 멜론 대학에 이건 이제 전 그 과기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카네기 멜론 대학이 실리콘밸리에다 분교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걸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모든 엔터테인먼트 K-팝이건 K-드라마건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를 공대에서 같이 만들어가지고서 그걸 앞서 나가야 된다. 사실 미래지향적인 학과들을 계속 만들어서 세일즈를 해야 되지 아직도 국문과 영문과 동문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스카이대학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거부터 깨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에서 지금 현재 뭐 국문과도 있고 영문과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구조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전우환 총장님께서 그러니까 아무리 계획이 좋더라도 실행에 옮기려면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래서
최고 오늘 발표 중에서 제가 마음에 와닿는 거는 스카이 대학이 정원을 줄이겠다. 30% 학부대학. 제가 부산대 총장 취임사에서 부산에 있는 4개 국립대학 합치자. 그게 합치면 입학 지원이 만 명입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우리 뭐 동서대 우리 장경욱 총장님 대학도 그렇고 동명대 그렇고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공과대학 정원을 거의 반복이 못 채웁니다. 이 공대 오는 친구들은 뭐 영재학교에 가가지고 유니스트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고려대학 가고 이래야지 여기에 있는 의중과는 그렇게 아주 중 미들 클래스의 대학에 안 온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낙수 효과가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 국립대학은 재정이 나라에서 대주고 그다음에 미국처럼 그 특성화 대학 키우자 그랬잖아요. 지자체에다가 교육 재정을 교부금을 준다든지. 부산광역시장 지자체장이 그 지역에 맞는 지산학 어떤 연계 특성화대학을 키우게끔 자율권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교육부에서 모든 에이스다 링크다 그다음에 BK다 이런 뭐 대학 교수들은 맨날 용역 보고서 쓰다가 또 평가하고 그 언제 교육하고 연구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과감히 지자체에 넘겨주시고 서울에 있는 아까 입학 지원을 좀 과감히 이전하는 건 힘들더라도 우리가 큰 대학에서 줄이주면은 지역에 인구 30만 있는 대학들이 대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젊은 민을 묶어주고 경제를 살리고 문화를 해주고 병원도 있고 아기도 낳고 이게 이제 선순환이 돼야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살아날 거 아닌가 봐요. 그죠? 그래서 돈 준다고 해서 애 낳겠습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학기 출산율이 0.8입니다. 세계 지금 전쟁 중에더라도 0.8인 적은 1.0 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도시국가가 잠시 1.0으로 내려간 사회학자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전쟁 중입니까? 지옥에서는 애기를 안 낳죠. 그래서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1등 한 그거 좀 그 세 번 연속 1등 한 게 뭐냐면은,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지옥.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학교는. 그걸 연결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학교는 오징어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지옥이다. 학교가 지옥 같으면은 학교가 지옥 같으면 사회는 뭡니까? 천당입니까? 우리 사회학자 좀 답을 좀 해보십시오. 아니, 답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나리오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나리오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사회자로서는. 근데 이제 그 좀 시나리오를 무시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염재호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사실은 보면 배출하는 인재랑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산업군이랑 이게 매칭이 돼야 이게 스무즈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그 젊은이들이 하고자 하는 선호하는 그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건 최첨단 분야예요. 근데 지역은 또 그렇지 않은 그 산업군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또 서울 지역이라든지 판교 지역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우환 총장님께서는 이제 재정의 어떤 확충을 통해서 또 지방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주므로써 지역대학이 더 육성이 된다는 이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이 미스매치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어떻게 염총장님께서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예. 아니 뭐 저는 좀 약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항상 그러니까 콜럼버스의 계란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깨서 세워도 되는 건데 왜 안 깨지?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이제 조찬걸 회장님이 주문을 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포드 대학 같은 대학을 100년이 가도 못 쫓아간다. 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대학을 만들면 10년 안에 하버드나 스탠포드를 안 가고 여기 오고 싶은 대학이 될 수도 있다. 그걸 만들어 보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드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왜 그러냐면 미국이 나사를 처음 만들 때 달나라 가게 한다고 할 때 케네디한테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40조 매년 우리나라는 40조 예산을 쓰는 건데 지금 서울시 예산만큼이죠. 근데 케네디가 굉장히 좋은 연설을 했습니다. 무슨 연설을 했냐면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잠깐 지역대학에서는 서울이 먼저 양보하세요라는데 이건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저도 아까 스카이대학 30%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특히 더 지역대학은 훨씬 더 혁신을 많이 해야 돼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에이스 같은 중앙정부가 그런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럼섬으로 돈을 주고서 교육, 예를 들면 부산시하고 매칭을 해갖고 예를 들면 뭐 1조 재원을 마련한다. 부울경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 건가. 그러면 기존 학과에다가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새로운 학과, 아까 얘기한 뭐 e스포츠라든가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라든가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 해양에 대한 거, 여기 와야지만 해양을 최첨단 배울 수 있다. 북극해가 녹고 있기 때문에 조류를 연구하러 스쿠바 대학에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없던 조류가 지금 막 등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이제 적조현상 같은 거가. 저는 이걸 시도를 했었는데 뭘 했냐면 아직도 국립대학 같은 데서는 학과별의 교수님들이 정년 퇴직하면 TO가 있습니다. 그 전공을 다시 뽑으려고 합니다. 30년 전에 들어오셨던 분이 나갔는데 그걸 다시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그래서 저는 없애고 본부에서 정말 이과가 새로운 걸 하겠다고 그러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서 새로운 교수님을 모시고 올 때에만 뽑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도 수를 가지고 하지 말고 소수로 해야 되고요. 아까 전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모든 외국의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교육청이 전부 다 지방자치에서 우리 애들을 키운다라고 해서 투자를 합니다. 지방기업이 투자를 하고 예를 들면 지방기업이 세금을 내는 것은 예를 들어 법인세를 전부 다 지방교육에다가 투자하게 되면은 다 이것을 면세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획기적인 발상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혁신도시 지방에다 내려다 보내봤자 이 사람 다 서울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SH공사의 미래도시 포럼 대표를 재작년에 좀 했었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 했냐면 젊은이들한테 1가구 2주택을 의무화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방에 있는 집을 아까 밀양 얘기해서 빈집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갖는 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소련에서 나차라고 해서 공무원들한테는 무조건 전원주택을 하나씩 줬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오히려 더 활성화를 시키고 10년 안에 주 4일 근무 될 테니까 3일은 지방 가서 살도록 해야지 거기서 텃밭 가꾸고 살도록 해줘야지 이거를 혁신도시만 아무리 만들고 뭐 지방 이전한다고 절대로 성공하지 않고 서울 짝퉁은 안 됩니다. 지방은 지방의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염재호 총장님은 행복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고려대학을 이제 나오셔가지고 태제 이제 대학을 만들고 계시니까 뭘 새로 시작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전호환 총장님 저는 현직 총장이니까 출석도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교수님도 설득도 해야 되고 또 교수님도 모아놓고 트레이닝 같은 거 할 수가 힘들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아마 전원 총장님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계실 건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그 극복하고 계신지 예, 정말 저는 태제대학 세운다 해서 정말 박수를 많이 쳤고요. 우리나라가 국가가 창업한 것 중에서 성공한 게 몇 개 있습니다. 포항제철 성공했죠. 그보다 더 큰 성공이 카이스트입니다. 돈 몇 푼 안 집이었고 거기서 나온 그 인재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스타트업이 서울대학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기업 맞잖아요. 그죠? 고려대학은 저 밑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유니스트 세울 때 이 부울경에 있는 그 대학 교수들이 대학들이 전부 반대 서명되고 서명을 했습니다. 제가 유니스트를 밀양에 이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밀양으로 보내자 유니스트를. 울산에 세우지 말고 밀양에 있는 밀양 그 캠퍼스에 짜고 국회에서 제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저는 찬성했습니다. 유니스트가 지금 세계 1등 논문 사이테이션 1등이 되죠. 제가 서울의 일간지에 서울대학이 세계 1등이 되어야 하는 이유 칼럼 제목이 그겁니다. 서울대학이 세계 1등이 되어야 하는 이유 박세리 효과입니다. 박세리가 토종이 미국에 위해서 가니까 천장 유리벽을 깨고 1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골프가 한번 선수가 나왔잖아요. 서울대학이 전국 대학평, 세계 대학평에서 32, 51이라고요. 그러면 고려대학이 따라가겠습니까? 포항공대가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32등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재정을 듬뿍 주라. 그러니까 그 당시 성낙인 총장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참, 서울대학을 생각하는 사람은 전 총장 뿐이네. 자세히 읽어보이소. 그게 서울대 얼마나 까놨는데. 잘해라. 이렇게 내가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돈은 준다고 해서
기업이 회생이 되고 대학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유니스트가 새로 세워져가지고 바꾸듯이 우리 염재호 총장님하고 제가 다른 거는 돈을 좀 몇 개 대학에 주면 대학이 업그레이드 안 되긴 했는데 저는 그 돈을 차라리 씨를 새로 뿌리자. 그래서 우리 대학에 출석 부르갖고 안 노는 사람은 가감이 잘하게 해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국립대학 있다 보니까 사립대학 가니까 조그만 대학인데 부산대학에 비하면 힘이 들어요. 힘이 들지만 같이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가자고 대화 하는 그것이 제 이제 보람이라 생각하고 변해야 됩니다. 사람이 안 변했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이 안 변하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격한 말을 좀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변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제 뭐 재정 투자 부분을 좀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뭐 일부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대학은 지속적인 투자가 없으면 그 대학이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인데 뭐 지방의 재정이 피폐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굉장히 좀 재정적으로 어렵다. 근데 규제가 또 많아서 또 다르게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이런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부금을 받더라도 기부금도 거의 다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 특히 이제 스카이 대학에 집중적으로 이제 기부금이 가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염재호 총장님께서는 그 지역 대학에 이제 근무하신 지가 없으시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말씀하시기에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지방 대학에도 이렇게 그 기부금을 좀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뭐 그게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12위의 경제권이기 때문에 사실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대기업들도 지금은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뭐 잘 아시는 대로 김재철 회장님이 카이스트에 500억을 이제 출연을 하셨잖아요. 왜 부경대학 명예총장이시고 왜 부경대학에다 안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 부경대학이 해양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들을 진짜 노벨상급의 사람들을 한 10명씩을 투자를 해서라도 데리고 오고 거기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한다라고 하면 카이스트에 내셨을까요? 저는 안 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대학도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가 빨리 버려야 된다. 언제까지 구한말의 유생들처럼 대학 지역의 대학 교수님들이 나는 내 전공만 가르치면 그래도 나는 내 정년할 때까지 월급은 타겠지 이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방법은 저는 정책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삼모사라고 해서 아침에 세 개 주고 저녁에 네 개 준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반발하지만 아침에 네 개 주고 저녁에 세 개 준다라고 하면 찬성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그 행동 경제학에서 보면 지금 당장 뭘 한다라고 하면 다 반발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그렇기 때문에 2030년, 2040년 목표를 해갖고 어차피 그분들 정년하실 때까지니까 2030년까지 우리 대학은 이렇게 갑니다라는 것을 빨리 선언하고 바꾸는 플랜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가면 어쩔 수 없이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중앙정부가 됐건 지방정부가 됐건 빅딜을 하셔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저도 고려대학교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2,000명 정도 되는 교수님들을 설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들 한 목소리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대학은 오히려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면 당신, 좀 미안한 표현으로 당신들이 정년할 때까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현재의 이익 구조는. 하지만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영원히 그대로 고착 상태로 가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환 총장님 뭐 얘기에 대해서 예, 그 골프를 잘 치는 70대가 고민이 없을 것 같습니까? 80대, 90대보다 고민이 덜할 것 같습니까?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기 위해서 고민이 많다고 근데 고려대 후임자 정진대 총장님한테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니까 고려대학도 어렵대 왜냐하면 우수 교수를 더 뽑기 위해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볼 때 배부른 이야기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이 게임에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전에 이제 왜 대학에 기업인들이 기부금을 내겠는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부산대학교 우선 총장이 기부금 모으러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매일 계속 술을 모아야 됩니다. 옛날에 서울대 모 총장님은 와인 한 병에 기부금을 5천만 원씩 받았다는 설도 있죠. 저희 때부터 저희 때까지 와인을 드시고 아마 우리 총장님도 고려대학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대학에 돈을 줘봤자 낭비라고 생각하는 기업인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기부금이 가장 많이 들어온 대학이 카이스트고요. 그 다음에 유니스트입니다. 제가 부산대학교 졸업생이 울산에서 기업인데 그분한테 부산대학교 발전기금을 내게 여러 번 만났지만 결국에는 제가 물러나고 그 유니스트에 지금 몇백억이 최근에 내었잖아요. 그렇게 미래가 있는데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부금 너한테 있는 거를 내 돈도 교수들한테 발전기금 내세요. 고려대학교 교수들한테 발전기금 내라면 냅니까? 자기 돈을 내야 남이 낼 텐데 쉽지 않거든요. 하버드대학을 예를 들게요. 스탠퍼드대학 뭐 스탠퍼드 나오셨잖아요. 작년에 하버드대학하고 예일대학이 하버드대학이 자산을 굴려서 14조 수익을 올렸습니다. 14조 같은 부산시 원래 국고예산이 8조입니다. 한 대학이 자산을 굴려서 14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허용 안 합니까? 자, 개인이 땅을 대장동입니다. 대장동 뭐 게이트라는 것은 부정이 있기 때문에 게이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개인업자한테 땅을 주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벌게 하면서 대학은 유유비재는 왜 아파트 못 지었습니까? 왜 기업을 못 지었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런던에 가보시면 노벨상이 많이 나온 데가 교사 학부율이라는 게 우리나라뿐인 것 같습니다. 1인당 땅 면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럽에 가보십시오. 뭐 운동장 없어 노벨상만 잘 나오는데 우리는 학생 만 명 같으면 딱 했고 나머지 건물도 5층에 규제를 해놨습니다. 물론 학교가 사학 비리가 있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를 못 얻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디지털 세에서 투명해졌다고요. 그 돈을 개발해서 학교 재정에 안 쓰고 다른 데 가져갈 때는 법이라는 제재가 있거든요. 이게 뭐 빈대가 무서워서 초과 상관을 태워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학교도 아파트 짓게 해주시고요. 건물을 지어서 수익사업을 해주게 하면은 굳이 기부금 받으러 안 돌아다니더라도 그 돈을 벌어가지고 땅이 있는 유비지 고려대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연세대학도 그 성도를 옮기면서 특별법까지 마련해가지고 땅 불화받은 걸 일부 상업으로 돌렸잖아요. 그래서 돈을 수익사업을 하게 해주되 그 재정의 학충 방법이 부정이 있거나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썼을 경우에 제재를 가해야 되지 원천 봉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대학은 돈을 못 봅니까? 안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다 대줘야죠 그러면은. 예.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는 방법이 아까 뭐 유전기부 그 다음에 여러 주식기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누가 이 우리나라 같은 이 대학에 젊은 피 교수들이 있는 이 대학의 행교에 기부하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방송에 별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뭐 제가 아셔서 제가 받을게요 그러면. 네, 그 우리 조혜진 국회 그 교육위원장님도 와 계신데 사실 저희 대학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규제거든요. 대학을 둘러싼 규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뭔가 이렇게 재정을 확보를 하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MJO 총장님께서 그 고려대에서 총장 재임하실 때 아니면 지금 태제대학을 설립을 준비하면서 아 이런 저기 규제는 정말 좀 없어져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좀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건 뭐 방송이라서 이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취임하자마자 산무정책이라고 해서 출석 안 불러도 되고 뭐 교수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한 겁니다만 그다음에 상대평가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시험감독 안 해도 된다라는 거를 해갖고 교육부에서 굉장히 이제 그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육부 굉장히 싫어했죠. 아까 전환 총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왜 카이스트하고 유니스트에 기부를 많이 하느냐 하는 거는 나중에 조혜진 위원장이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는 교육부 소속이 아니고 과기부 소속입니다. 규제가 없습니다. 사실 세제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다릅니다.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하신 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데가 부산대학이나 뭐 고려대학이나 이런 대학이 아니라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는 그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문술 회장께서 기부를 많이 하셔갖고 이광용 총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학과도 만들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학은 뭐 하나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그 조창걸 회장님도 태제대학을 만들면서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모든 대학의 정관이 다 똑같습니다. 한 10여 페이지의 헌법과 같은 건데 모든 대학이 다 똑같습니다. 왜? 교육부가 이거는 다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심지어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거 제가 울산대학 이사를 하고 있는데 들어간 것이 뭐냐 하면 요즘 성 문제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교수 징계위원회에서는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정관에 넣어야 된다고 해서 정관을 개정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규정을 하고요. 심지어 제가 교육부 실장한테 뭐 후배고 편해서 막 심하게 얘기를 했는데 종합감사를 나왔습니다. 사립대학에 종합감사 나올 근거도 없습니다. 나와가지고 하다하다 걸릴 게 없으니까 저희한테 한 것이 뭐였냐면 100억 이상 되는 건물을 지을 때 보통은 큰 회사에서 다 하니까 전기공사도 같이 다 하는데 우리 법에 의하면 얼마 이상의 건물을 지면은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전기공사는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장은 아무도 모르는 교수님이 500만 원 벌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육부에서 나와서 교육에 대한 걸 감사를 해야지 어떻게 대학에 와서 알지도 못하는 거 전기공사 분리발주 안 했다고 칼차고 일제 순삽니까? 이거 뭐 아직도 일제잔재 청산 안 된 게 교육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맨날 총장들이 왜 정권만 바뀌면 교육부 없애자 그러는지 아십니까? 대학을 사랑해야지 교육부가. 근데 대학을 관리의 도구, 규제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건데 아까 전추정님 정말 잘 말씀하셨는데요. 세계에서 뛰기 위함 아까 싱가포르 국립대학은요 엄청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전 세계 지금 10위권까지 올라간 대학이거든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도 히딩크가 얘기한 것처럼 We are still hungry. 아직 배고프다 그래갖고 들어오는 애들한테 얘가 취업되면 10%의 연봉을 받겠다라는 계약서를 만들자고 얘기할 정도가 됐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아마 뒤집어졌을 겁니다. 교육부에서 무슨 말도 안 돼요. 지금 14년째 등록금도 못 올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왜 사교육이 이렇게 스카이대학을 오기 위해서 많이 되냐 하는 거는 저는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저희가 세계에 60위권까지 올라왔으면 4,300개 대학 중에서 웬만한 미국이나 일본 대학보다 다 높습니다. 근데 거기는 등록금이 5만 불, 6만 불 하거든요.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900만 원밖에 안 돼요. 평균 이공계 합쳐도 1천만 원이에요. 1년에. 그럼 5배 싼데 여기 들어가면 엄청난 로또니까 사교육을 해서라도 여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많이 들어갔고 고려대학교 들어온 학부모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딱 들어오면 아 이제 교육비 걱정 없어졌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문화적으로 기부를 하냐면 하나도 안 하시거든요. 이 시스템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들께서 쌓인 게 많으셔갖고 말씀을 길게 하신데 지금 2분 27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총장을 하면요 이게 한이 많습니다. 네. 예, 아까 제가 이제 국립대학교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철밥통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다 당사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립대학 가봐도 철밥통, 더 철밥통이라는 데 표현을 제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대학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참 존경하는 염 총장님 모처럼 내려오셨는데 참 혁신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컨테이너뿐만이 아니고 산무. 그래서 제가 여쭈고 싶은 산모하니 고려대학이 랭킹이 많이 올라갔나? 무시험에 뭐 이런 식으로 하니 저는 동민대학 가가지고 산무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무학점, 무학년, 무티칭. 예. 미국에 내 인생을 바꾼 대학 그런 데가 많잖아요. 고진일기 100금만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시키는 대학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재정학중이 제가 부산대 총장하면서 3년 걸린 게 뭐냐면 국립대학 재정해결법을 바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학교 돈으로 산 것마저도 땅을 양산에 35만 평이 있거든요. 그거를 기재부에 가져가가지고 못 팔게 한다 이 말이에요. 텅텅 땅은 지금 인구가 줄어가고 비어있는데 그걸 팔면 바로 그 대학에 가게끔 법을 바꾸고요. 제가 동문대학 가가지고 대학 설치령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바꾸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저기 있는 대학이 이리 오게끔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 대학 설정에서는 이 대학은 여기만 딱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규제가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를 없애자. 그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국립대학도 그래야 첫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야 돼. 왜냐하면 학생은 얼마밖에 안 되는데 고려대학이 3만 명씩 모아가버리면 다른 데는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살려고 한다면 30만 인구 되는 그 지역에 대학이 살게끔 자생력을 주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학생을 이어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학생이 없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데 낚시를 24시간 대해봤자 고기가 낚입니까? 그래서 재정도 중요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는데 가진 자, 서울에 있는 분들이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국립대학이 먼저 정원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평생 경쟁이 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사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예,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엉뚱한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 아까 제일 첫 번째 제 기조연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20세기 DNA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DNA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도 고등교육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바꿔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대학 자체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거, 세제의 구조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바꾸지 않으면은 한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침 이제 끝까지 대부분 저 국회의원분들은 그냥 인사만 하고 가시는데 끝까지 앉아 계셔서 정말 고마운데 교육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좀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으면 정말 바꿔서 21세기는 지금 새로운 시스템을 정치, 경제, 사회 다 바꾸고 있거든요. 제가 기업도 완벽하게 지금 체질을 바꾸고 있는데 SK만 하더라도 자리 다 없애고 들어오면은 카드 찍어갖고 자기 자리 찾아가는 식으로 전체 35층 건물을 다 바꿨는데 이렇게 바꾸는 거를 한번 고민을 이 교육 쪽에서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 총장님. 예, 태제대학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립대학 그다음에 사립대학 하면서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조금 언짢은 말씀을 한 거는 그만큼 우리가 변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 대학을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대학에 이어서 저게 나중에 돈이 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국가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민간이 나서서 우리가 옛날에 음영도 있었잖아요. 임진왜란한테 그만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인 못마땅히 있더라도 지역에 있는 대학에 교육비를 위해서 좀 지원해 주시면 나라를 위해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아쉽습니다. 우리 조혜진 국회 교육위원장님이 와 계신데 한번 다음에 국회에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 대학의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이제 지역 대학이 아니라도 우리 한국 대학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한 이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시간 이렇게 대담해 주신 두 분의 패널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염재호 고려대 19대 총장의 기조연설, 또 장제국 동서대 총장과 전호환 동명대 총장과의 특별 대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